바티칸 교황의 한마디 한마디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세계인에게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느 통치자의 빗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꼬집고 나섰습니다. 마침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력 개입을 주저하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움직였습니다. 건갑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연료 보급 시설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오데사에도 오늘 새벽부터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틀 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자 하루 만에 러시아군이 잇따라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Сьогодні, до речі, зранку були фосфорні бомби. Фосфорні російські бомби. Вбиті знов дорослі і знов вбиті діти. 이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요청에 화답하듯 나토 회원국들과 협의해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제블린 미사일 등 휴대용 방어 무기를 제공한 바 있지만 원칙을 바꿔 장거리에서도 타격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의 본격 제공을 알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유럽 동쪽의 어두운 그림자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Qualche potente tristemente rinchiuso nelle anacronistiche pretese di interesse nazionalisti provoca e fomenta conflitti. 교황의 이례적인 러시아 비판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수도 키이우 방문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